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청양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신뢰도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청양군청 구내식당 입구에 작은 미술관 휴가 개장했습니다. 한국화와 서예 등 25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청양군 고추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가 최근 열렸습니다. 군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4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청양군 관광 캐릭터 청양이 이모티콘이 무료로 배포됩니다. 청양군 관광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선착순으로 이모티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양군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잔류 농약 성분을 자체 분석할 수 있는 안전성 분석센터를 운영합니다.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양군 먹거리 종합타운 부지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가 들어섰습니다. 건축 면적 330제곱미터, 지상 1층 규모로 각종 분석 장비 61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규제 항목 320종에 대한 농산물 안전성 분석이 진행됩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시설이 없어 안전성 분석에 불편을 겪었던 농민들은 센터 건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협회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안전성 분석센터가 개소를 하는데 저희 친환경 농가, 농업인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공공급식센터에서도 학교 식자재 납품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검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센터에서 수시로 자유롭게 검사 성분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식자재 학교 납품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양군은 안전성 검사로 청양지역 농산물의 신뢰도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준가격 보장제와 군수품질 인증제가 원활히 시행되고 있고 내년 기획생산 1천 농가 달성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청양군 먹거리 종합계획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센터는 22억 원의 사업비로 실험실 100평과 실험장비 39종 61대를 갖추고 320종의 규제농약을 분석,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신뢰도를 향상, 군수 품질 인증제의 이력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한편 먹거리 종합타운에는 올해 안으로 구기자 산지 유통센터와 산채 가공센터 등 3개 시설이 추가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청양군청 구내식당 입구에 작은 미술관 휴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예술인의 전시기획 확대와 작품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된 작은 미술관에는 한국화를 비롯한 작품 25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해당 작품은 지난해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들이 기증한 것으로 청양군은 사진 분야까지 전시 작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1 고추산업화 추진위원회 회의가 청양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협의회와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청양군 고추산업화 비전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또 고추산업화 비전 달성을 위해 실무추진단이 구성됐고 생산과 원료 등을 중심으로 4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고추산업 붕괴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난 1월 마련됐습니다. 청양군 관광 캐릭터 청양이 이모티콘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무료 배포 행사는 청양군 관광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배포됩니다. 행사 기간은 7월 30일부터 2주간으로 이모티콘은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청양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